그래서 아니 제 입장에서야 뭐 네. 대선 부정 뭐 소송 예. 무효 소송도 열심히 뛰어다니시던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박근혜 처벌 이런 걸 주장하시면서 촛불 민심과 함께하던 분이신데 이런 소신공양으로 운명을 하신 상황이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. 사후수습 상황도 한번 제가 한번 관심도 좀 가져보고 또 위로 말씀드리려고 좀 많이 와서 오다 보니까 이또 지금 운명하셨다고 해서 네. 가슴 아픈 상황이 됩니다. 네. 지금 오늘 비대위랑 스님들 좀 저기 단체들이랑 계속 충돌이 있었는데 그랬어요?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마구 평화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.